뭐든지 한다. 김필입니다. 오늘 서울역에 나왔는데 기차 타고 놀러 가는 건가요, 혹시? 기다리니까 빨리 가시죠. 가시죠. 제가 어디로 가는 건지 좀. 우리나라 철도의 중심이죠. 서울역. 이곳에 특별한 도전이 있는데요. 어머님, 대한민국 다이브?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따라오세요. 네. 네. 역환경사업소라고 예. 돼 있네요. 여기 계시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역의 이용객은 연간 1억 명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그 현장에 김 PD가 몸소 뛰어들었는데요. 전신망으로 뚫려 있는 심장부인데 심장부에서 이게 새나가거든요. 커버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신중하게 빈자리 없이 틈틈이 실수 없이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화, 라텍스 장갑, 방역복, 보호 안경, 마스크, 모자까지 옷을 입는 것부터 방역의 시작이라고 하죠. 뭐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아 지금 눈 앞에 안 보니까 제가 이거 작업할 수 있을래나? 아 보입니까? 그리고 방역의 핵심. 아니, 그게 뭐예요? 케첩 아니에요? 이게 저 설마요. 이겁니다. 여기 오시면은 소독약이구나. 알파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리터당 65배에서 계속해서 쓰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65배를 희석시켜도 약품이 얼마나 독한지 작업을 하다 보면 코가 얼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 방역은 소독이야. 우리가 책임진다. 자, 갑시다. 화이팅! 방역은 시간대별로 2인 1조가 한 팀이 돼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로 방역을 할 곳은 바로 비품 관리실. 안녕하십니까. 방제하러 왔습니다. 와, 이거 뭐 신기한 게 많네, 여기. 방역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무릎 아래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부 쪽은 아, 네. 이제 외부로 나가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 누르시면 겸은 밥이 차는 걸 느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나오죠. 네. 무릎 아래로 실내에서는 이렇게 무릎 아래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밑으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아래쪽으로 소독약을 분포한다고 합니다. 바닥은 걱정이면 하지 마세요. 아, 네. 네, 전선 부분 쪽은 뿌리고. 전선 부분 쪽은 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네요. 이 서울역은 특히 이게 한번 잘못되면 전체가 오수습이 돼요, 잘못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김 PD야, 잘해야겠다, 이거. 잘해야 돼. 전선 쪽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전선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천천히 분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불가피하게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쉴 틈 없이 다른 직원실도요. 방역해 드릴게요. 하루에 두 번씩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의실과 회의실은 특히 직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있답니다. 기다리시니까 빨리 하고 나가야죠. 끝나기 전에 잠깐 이거 벗어도 예, 되죠? 예, 벗어도 돼요. 좀 한번 지키셔야지. 아니 힘드셨죠? 이게 와, 아 지금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게 처음 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예. 지금 작업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머리가 어느새 물미역이 됐습니다. 예, 예. 많이 나는 편인데 네, 이거 뭐야 탈모 저는 하세요. 더운데. 지금은 별로 뭐 그런 거 의식을 안 합니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와서 매일 눈 뜨고 나와서 할 수 있다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즐겁다라는 거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건 저는. 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방역 장소는 바로 고객 흡연실입니다.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저쪽 사이드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승객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아, 실내랑 이제 또 다른 거의 방법이. 네, 다르죠. 여기는 공기 순환이 되니까 그만 계속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흡연실은 환풍기로 인해 공기가 순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넓게 퍼진다고 합니다. 유리 벽면 소독은 필수라고 하네요. 서울역이 이렇게 넓었던가요? 신기하게 쳐다보는 눈동자들을 지나쳐 도착한 곳은 바로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잡고 타니까. 네. 기차가 맞물리지 않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 아, 기차. 승객이 이용하지 않을 때 서둘러 소독을 해야 합니다. 흘리는데 네. 넘어지는 거 아니겠죠? 넘치는 열정은 좋은데 반장님 결국 대걸레를 들고 나섭니다. 아, 너무 많이 뿌렸구나. 큰일 납니다. 아, 네. 앞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 적절하게 내가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대로 했어야죠. 손님들이 걱정돼서 방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심했나 봅니다. 많이 뿌려가지고. 그 마음 제가 아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났어요. 소독약이 묻은 곳은 찐득해지고 옷에 묻으면 변색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겠죠. 우리 안전이 걸려 있으니까요. 충성 없는 전쟁 같은 방역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부에 오는 사람들 그 전염이 안 되거라 방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참 고맙다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정말 고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방역복을 하루 종일 입으니 온몸이 비에 맞은 듯 땀으로 범벅인데요. 탈수도 일어날 수 있어서 수분 공급은 필수네요. 이거 누가 물 뿌린 거 아니고요. 진짜 제 땀입니다. 네. 리얼 제 100% 육수. 육수.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는 잠깐의 티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동료들과 소파에 앉아서 시원한 커피 한 잔에 수다를 얹으면 그보다 더한 낙원이 없죠. 아유, 믹스 커피 최고죠, 저는. 그렇죠, 저때. 일하면서요? 아, 손님들이 고맙다고 칭찬해 줄 때가 제일 즐겁죠. 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있죠. 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일도 하고 하루 그냥 이렇게 즐겁게 넘어가는 거죠. 아직 저도 한 번은 못 들었지만 들으면은 왠지 진짜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면. 아유, 우리 김PD 오늘 방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건 역시 선풍기죠. 네. 이제 뭐 또 다른 걸 PD 또 하셔야지. 또 있어요? 네, 뭘 또 해야 있지. 될까요? 수고는 수고고 조금만 더 열정을 불태워야죠. 방역 작업도 끝났는데 이번엔 어떤 일일까요? 궁금하다. 예, 맞습니다. 예. 30분 정도 있다가 나가는 차예요. 네네. 그럼 이제 아, 뭔지 알겠어요. 의자 들어오면 이제 서울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의자도 회전도 해야 되고. 객실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그렇지.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니까. 그 고객분들이 청소. 다시 이제 승차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아, 저거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일은요. 열차 내부를 15분 동안 깨끗하게 해야 하는 신속 청소인데요. 저 긴 거를 15분 만에. 네. 다시 출발해야 하니까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되냐. 의자를 돌리고 요거 페달을 누르고 오! 돌리면 돼요? 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네. 아하. 한 번에 두 개를 하시네. 이렇게 여기 페달을 누르면 이게 네. 움직이게 돼. 달인. 근데 김 PD도 한 번? 아예 한 번에 안 돼. 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천천히, 천천히.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 힘 많이 끌어야 돼. 아, 이제 알았어. 아, 저도 힘 약한 편이 아니라. 약한 편이 아니라. 단호하시네요. 장난 아니야. 야. 승차. 아, 승차다. 한 칸 돌리고 어떻게 된 거야? 다 됐어요. 다 돌렸어요. 어? 벌써 끝이에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또 돌렸잖아. 아, 다른 분들이 돌려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김 PD가 돌리는 속도로 하면 여기 너무 느려서. 예. 저는 그냥 털하고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구나. 지금 평상시부터 네. 고비 걸렸다고. 아이고. 다음 열차는 좀 더 빨리 할게요. 따로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열차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깨끗해서 좋은 차 타고 잘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고. 맞죠. 아, 똑같아요, 그거나. 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간다는 짝꿍. 열차가 이젠 집처럼 느껴진대요.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여기가 쓰레기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로 해야지. 숫자가 하나입니다. 이게 키인데 이렇게 열고. 열고. 여기도 없는데. 이거는 쓰레기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럼 이거 헤크지만 빼면 되는 거야.
좌석 쪽도 살펴봐야죠. 좌우에 이제 쓰레기 있는 거 일단 확인을 나가요. 꼼꼼하고 빠르게 한 개의 쓰레기도 용납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찾았습니다 쓰레기. 저거 하나 찾았어요. 어, 또 찾았다. 꽂아놨네 안 보이게.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가 일단 없어요. 어, 네. 선반 위도 필수로 봐주고요. 아, 꼼꼼하게 하시네요. 화장실. 이젠 화장실이 남았습니다. 아, 화장실. 닦는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걸레 색깔이 달라진다고 해요. 아. 화장실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어. 근데 진짜 여기는 화장실이 좀 넓어요. 네,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네. 구조물에는 다 걸레 질러야 돼요. 구조물에는 다. 네.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걸레 질을 해줘야 정상이고. 1300 서울 2번 통과 하이선 발사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닦아주고 뒷걸음질 치면서 해야 돼요. 1300 지금 설명을 제가 들은 건지 지금 무엇을 본 건지 지금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지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 식판 닦기, 복독 청소, 선반 걸레질, 의자 방향 돌리기, 유리창 닦기,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한 사람이 소화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힘드시겠다, 정말. 특히 손으로 많이 만지는 손잡이 그리고 자동문 버튼은 신경 써서 소독하고 닦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뭐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왜 안 오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괜찮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바 필요 없면 연락해. 연락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세요! 가세요.